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독서실을 끝나고 새벽 2시까지 독서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사거리의 길이었어요. 사거리 그린데도 무섭냐? 사거리가 이렇게 무섭냐? 여기 독서실이 자 여기 있었어요. 독서실 여기 있었고 네. 저희 집은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길이 상당히 길어요. 자 일단은 2시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제가 이게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날 따라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왜냐면 새벽 2시밖에 안 됐을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밖에 안 됐을 시간에 진짜 길거리에 자동차도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날 따라서 원래 택시라든지 이런 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많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죠. 그날 따라 차도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아무도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날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일단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서 저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이제 가던 길이었어요. 이쪽으로 이제 가던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는 차도요. 차도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들이 다 있었어요.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짜라라라 있는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근데 계속 아무리 걸어도 이상하게 새벽 2시에 자동차는 진짜 한 대도 없었고 근데 사람도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막 좌우 막 다 살펴도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여기 이게 같은 공간인데 다른 뭔가 차원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승으로 가는 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공간은 같지만 나 혼자서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었기 때문에 묘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흐리흐리한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멀리서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로 오는 사람인지 절로 가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일단 그 사람의 인상 차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인상 차이가 어땠냐면 머리가 이렇게 양갈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하고 머리가 이렇게 존나 길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입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고 웃지 마시고요. 여기에 캐리어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요.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었고요. 곡괭이 아닌가요? 뭐라고요? 곡괭이 같은데 우산이 이거 우산입니다.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호미를 들고 있네요. 아니요.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존나 묘하게 생겼어요. 눈도 막 진짜 작고 막 미간 사이가 막 넓어.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존나 무섭게 생긴 느낌, 소름돋게 생긴 느낌 있죠. 나 그렇게 생겼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죠. 소름이 막 갑자기 돋는 거예요. 왜? 왜 소름이 돋았을까요? 말을 안 하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아니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랑 키가 비슷했어요. 헐. 그냥 농구 선수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저건 키가 큰 게 아니라 저건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냥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나도 모르게 딱 났어.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길이잖아요. 이게 길인데 이게 길이잖아. 근데 이 사람과 이제 마주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난 너무 무서워서 차도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차도로 나와서 이렇게 걸었어요.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머리가 다 섰어. 갑자기 스치는 순간 머리가 다 섰고 그거 왜 섰는 줄 알아요? 머리가? 제가 옆을 봤거든요. 옆을 봤는데 이 차도의 턱이 아무리 커봤자 한 요정도입니다. 솔직히 요정도예요. 그죠?
아, 요즘 온데 제가 옆을 봤는데 이 정도였어요.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걔랑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마주치고 갔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께 가고 저는 저 사람께 가고. 그게 끝이야? 네. 여러분 이거 구라입니다. 아니 진짜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아니 이게 뭐, 너 꿈에서 본 거 너 지금 현실하고 꿈하고 구분 못하는 거 같아 내가 볼 때. 아니라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그래서 말했거든.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근데 할머니 나한테 소금 뿌리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학교 가서 친구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거기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걸 얘기했는데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당하지, 정신병자 취급 당하지 당연히. 야 이게 아니, 말이 돼? 친구가 책 그거 만화책이 있대. 자기가 본 만화책이 있대. 그 일본 귀신들을 모아놓은 만화책, 그 백과사전 같은 만화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니 내가 내일 빌려줄, 내가 그대로 이렇게 그렸거든.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어? 야 그거 나 어디서 본 거 같아. 내가 내일 그거 만화책 가져올게 이러면서 만화책을 갖고 왔는데 진짜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니 님들은 내가 겪어서 진짜 소름 끼치는데 이거 그냥 내가 웃기게 얘기해서 안 무서운 건 진짜 존나 무서웠어. 그때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있었으면 개무서웠어요. 이제 팔척 귀신 실제로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何者か? まさか異界の存在が紛れ込んだとでも言うのだろうか?